자, 봅시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나왔네요. 그쵸? 자, 가봅시다. 항상 거의 뭐, 첫 글은 편집 글이네. Dear Mr. Dennis Brown 나왔죠. 그쵸? Dennis Brown 씨에게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자, 우리래요. 근데 어떤 우리예요? After Restaurant까지 전면 구조. 그쵸? GNG 식당에 우리들은, 아, 오늘 영광이래. 아,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떻대? 아, delighted. 기쁘대요. 뭐 해서 기쁜 거야? To invite. 초대해서 기쁘대. 누구를? 당신을 초대해서 기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당신을 초대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 됐죠. 근데 어디에 초대하는 거야? To our annual for dinner. For dinner라는 어떤 고유 명사겠죠. 어떤 그런 행사 파티 같은 걸 얘기했지. 저녁 식사. 그쵸. 우리의 해마다의 해마다의 이런 뜻이, 매년의 해마다의 이런 뜻이죠. 해마다의 매년의 폴 디너에 당신을 초대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기쁘다란 얘기죠. 그쵸? 자, The annual event. 무슨 뜻이요? 그 해마다의 이벤트 행사가 will be held. 무슨 뜻이야? 그쵸? 개최된다, 열릴 거다. 이런 뜻이지. 언제? 2021년 10월 1일에 열릴 거래요. 그쵸? 어디에서? At our restaurant. 우리의 식당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별이야. 인천광역시 18번. 있지. 그 다음에, at the event. 그 행사에서 will be introducing. introduc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소개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소개할 거래요. 뭐를 소개할 거래? 새로운, 놀라운, 디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요리죠, 요리. 요리, 음식, 이런 뜻이죠. 그쵸? 그치. 근데 어떤 거야?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자, 수는 부사지, 얘들아. 곧 이런 뜻이죠. 그쵸? 자, that 다음에 지금 불완전한 절이야. 뭐가 빠져있어? will be offering에서 offer의 목적어가 빠져있지. 그치? 우리의 식당이 곧 제공하게 될 그런 새로운 요리를 소개할 거예요. 이런 뜻이 되고 있죠. 그렇죠? These delicious dishes. Delicious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맛있는 이런 뜻이죠. 이 맛있는 요리는 will showcase. 보여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뭐를 보여줄 거란 얘기야? The amazing talent. 놀라운 그런 솜씨를 보여줄 거대. 재능이라는 해석보다는 여기서 솜씨가 됐겠죠. 그렇죠? 재능, 솜씨 이런 뜻이지. 뭐해? 우리의 기프티드 하면 이런 뜻이야. 기프트하면 선물이지. 그치? 선물이 주어진 건 뭐겠니?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야. 재능이 있다라는 거. 즉, 우리의 재능 있는 셰프들의 그런 놀라운 솜씨들을 보여줄 거란 얘기야. 왜냐하면 새로운 요리가 나올 거니까. 이제 시식회 같은 걸 한다는 얘기죠. 셰프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요리사죠, 요리사. 그쵸? 또한, 우리의 셰프들은 뭐할 거라는 거야? 제공할 거래요. 뭐를 제공할 거래? 프로바이드 하면 제공하다 이런 뜻이지, 프로바이드가. 그치? 뭘 제공할 거래? 쿠킹 팁스. 요리 팁을 제공할 거래요. 팁이 뭔지 알지? 그치? 요리 팁을 제공할 거래. 그리고 또 뭐를 제공할 거래요? 어떤 생각을 제공할 거래요. 어떤 생각이야? 얘들아, 우리 최근에 배운 거 나왔다. 이거 전치사지, 얘들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니? 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뭘 쓰고 있어?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what to buy라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쓰고 있죠. 양이 기억나?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무슨 역할이야? 얘들아? 그치. 명사 역할이죠. 명사 역할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왜 지금 강조하냐면 얘들아. 지금 what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왔지 얘들아. 그치? 어떤 특징이 있니 얘들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by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준서가 by를 어떻게 해석해 우리는? 뭐뭇을 구매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뭐뭇을 사다. 그럼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요? 얘 전면구니까 목적어가 없지. 왜 없는 거니?
what to do 다음에 what의 특징을 계속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 what의 특징이 뭐예요? 불완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to 부정사의 목적을 뭐 해놓은 거야? 삭제해놓은 거지. 그럼 만약에 얘들아, 저 what이 예를 들어서 how였어.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완전하게 써줘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당신의 키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방이죠. 그쵸? 당신의 주방을 위해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뭐 할 거란 얘기야? 제공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뭘 제공할 거래? 특별한 레시피, 요리법을 제공할 거래요. 그쵸? 위, 우리죠. 그 G&D 레스토랑에 있는 우리는 would be more than grateful. 더 기쁠 거다 이런 거죠. grateful 하면 기쁘다 이런 뜻이지. 기쁜 이런 뜻이죠. 더 기쁠 거래요. 뭐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make it to this special occasion. 이 특별한 행사에 뭐 한다면? 참여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한다면 occasion이 지금 예, 행사 정도 뜻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된다면? be part. 부분이 된다면 이런 뜻이죠. 이때 be가 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에? 우리의 축하 행사의 부분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더 기쁠 거야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We look forward to ing. 중요한 거 났네. Look forward to 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많이 볼 거야 얘들아. 써나 ing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야.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맨날 이따위로 나와. 이 자리에 to 부정사 쓰면 틀려잉. ing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야? se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다란 뜻이죠. 너를 볼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 이런 거지. 즉, 아, 좀 와줘라 이거잖아. 그치?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리가지 하면 뭐예요? 네, 요 정도야. 편지 마무리할 때 존경을 담아서 요 정도야. 안부를 전하는 거지. 그치? 마커스리 오너. 뭐예요? 마커스리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얘기죠. 동격이지. 오너. 주인이래. 뭐의 주인이야? G&D 식당의 주인이. 소유자가 되겠죠. 정답 뭡니까? 식당의 연례행사에 초대하려. 맞죠? 그쵸? 꼭 좀 와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됐고요. 19번 가봅시다.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선생님이 수능을 볼 때 실제야? 실제인데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이제 그 선수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 게임하는 학생들은 알 수도 있는데 혹시 프랑스 축구 선수 티에리 앙네라고 알아? 티에리 앙네? 아주 전설적인 공격수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였어.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처럼 어렸을 때는 티에리 앙네가 제일 잘 나갈 때였어. 근데 딱 수능 시험을 보는데 똑같았어. 이 두 번째 문제가 글의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 근데 내가 꽤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어가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거야. 뭐 아스날의 뭐 티에리 앙리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뭐 혼자 단독 질주를 해서 골을 넣었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 시험장에서 나왔잖아.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리면서 막 쭈르륵 막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텐션이 완전히 높아진 거지. 그리고 그냥 뻔하잖아. 티에리 앙리가 단독 질주에서 골 넣었다. 정답 뭐였겠어? 익사이트먼트였지. 내가 아직도 근데 그게 수능 시험 본 지가 한 20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그래서 기억이 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여튼 한번 봅시다. 자, in the middle of the night. 밤의 중간이란 건 무슨 얘기겠어요? 밤동안에 이 정도의 뜻이죠. 밤동안에. 그쵸? 매트, 사람 나왔지. 매트가 갑자기 awakened, 잠에서 깼대요. awake 하면 이제 잠에서 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들아, 요거 하나 물어보자. 굉장히 단순한 건데, 양아, suddenly는 갑자기란 뜻이잖아. 그치?
품사는 뭐야 얘들아? 부사. 그래서 이게 사소하지만 요거 하나만 잡고 갑시다. 여러분 봐봐. BPP 쓰면 우리가 수동태라고 불러. 그치? have나 has나 had 다음에 PP를 쓰면 뭐라고 불러?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부르죠. 그쵸? 요 사이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품사가 부사야.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썼을 때 요 사이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부사인 거야. 선생님 이걸 왜 강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그냥 휙 지나가잖아. 문제는 늘 뭐랑 나와? 얘랑 충돌하는 애가 나오는 거야. 오답으로 뭐가 나올까? 그러면 양아. 늘 얘들아 부사가 나왔을 때 뭘 신경 써야 될까 너희들은? 얘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야. 얘는 뭐야? 형용사지. 이 함정을 깔아놓는다고. 형용사 쓰면 돼, 안 돼? 형용사 쓰면 돼, 안 돼? 다 틀리죠. 혹시나 요사에 형용사 쓰여있으면 부사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문제인 줄 알겠어? 응. 지금도 부사 쓰고 있지. 그리고 얘들아 글 읽다가 이런 suddenly 표현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집중을 해줘야 돼. 왜? 갑자기래잖아, 갑자기. 뭔가 특수한 어? 어이큰이 이게 그냥 원래 단어인 거예요. 어이큰? 어웨이크잖아, 어웨이크. 네, 근데 어. ED가 그냥 큰이 좀 붙은 거. 응, 이렇게 써서 과거 동사로 쓰는 거야. 어웨이큰. 어웨이크드가 아니야. 두 개 다 있어, 두 개 다. 그래서 갑자기 매트가 이제 깨어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he, 매트를 나타내겠지. 그가 glanced at, 무슨 뜻이에요? 뭐뭇을 흘끗 보다 이런 뜻이죠. 그가 흘끗 보았대요. 뭐를? 그의 시계를 흘끗 보았대. 그치? 몇 시였대요? 3시 23분이었대. It was 3:23 이렇게 나오고 있죠. 3시 23분이었대요. 근데 선생님 지금 어떤 해석을 안 했어? 이슬 해석을 또 안 했지. 왜 해석 안 했니? 그치? 비인칭 주어죠. 아 좋습니다. 비인칭 주어란 건 뭐예요? 이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나 날씨나 요일이 나오면 해석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요. 네,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for just an instant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잠시 동안 이런 뜻이에요. 잠시 동안 그가 wondered 궁금했대요. 뭐를 궁금했대? What had wakened him?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궁금했대요. 지금 뭘 쓴 거야?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at절을 쓴 거지. what 다음엔 어때야 되니? 불완전해야 되죠. 뭐가 빠져있어? what 다음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자리잖아. 그치?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그가 궁금했대. 그치? Then, 그리고 나서 he remembered. 그가 기억했대요. He had heard. 그가 들었대. 뭘 들었대?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들었대. 우리 아까도 나왔는데 here의 head PP 형태지. 얘 뭐야? 듣다니까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5형식으로 써놨죠. 누군가가 coming to, 들어오는 것을 들었다는 거야. 어디로 들어오는 것을? 그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들었대요. 그치? Mat set up. 매트가 앉아있었대요. 어디에? 침대에. 그리고 뭐했대? Rub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문지르다 이런 뜻이죠. 문질렀대요. 뭐를 문질렀대? 그의 눈을 문질렀대요. 그리고 look around. look around 하면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야?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지. 뭘 둘러봤대? 그 작은 방을 둘러봤대. mom, 엄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가 quietly, 조용하게 얘기했대요. 조용하게 말했대요. 엄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왜? 누군가 들어오는 걸 들었으니까. 근데 뭐 하면서 물어본 거야? hoping, 바라면서 이런 뜻이죠. hope 하면 바라다란 뜻이지. 근데 그걸 지금 분사구문으로 썼을 뿐이죠. 근데 뭐가 생략돼 있니 여기? 목적어 자리에 쓴 대절에서 대시 생략돼 있죠. 그렇죠? 바라면서, 뭘 바라면서? 그가 들은 것임을 바라면서. 뭐를 들은 것임을?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근데 어떤 목소리야 얘들아?
어셔링 하면 분사로서 얘 지금 수식하고 있죠. 그를 어셔하면 뜻이 뭐야? 확신시키다 말고 안심시키다라는 뜻도 있지. 그를 안심시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얘기하죠. 그렇죠? 얘들아 잘 봐.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동사 파트에서 한번 정리를 따로 해줄게. 그때 5형식 한 것처럼 어셔가 지금 4형식 동사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야. 그에게 확신시키는 목소리지. 뭘 확신시키는 거야? 대절을. 대절이 뭔데? 모든 것이 was all right. 괜찮다라고 확신시켜. 왜? 얘가 지금 새벽 3시 23분에 뭔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그래서 지금 뭐한 거야? 엄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왜? 엄마가 있으면 다행인 거잖아.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난 거지. 그치? 여튼 봅시다. But. 그러나, 자, 우리 최근에 많이 배웠죠? 되어놨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동사랑 주어를 바꿔 써놨죠.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야? 어떠한 대답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아무 대답도 없었대요. Matt tried to. Matt는 시도했대. 뭘 시도했대? 말하는 것을 시도했대요. 근데 뭘 말해요? 그래서 역시 4형식 구조로 쓰고 있죠. 그 자신에게 대절을 말하는 걸 시도했대요. 대절이 뭔데? He was just hearing things. 그는 단지 어떤 사물에 대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지. 뭐가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 자신에게 시도했대.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But 그러나 그는 알았대. 뭘 알았대? He was not. 무슨 얘기예요? 그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즉 그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아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왜 별아 무서워 벌써? 그게 무서우면 별아 너는 이 분위기를 적절하게 읽어낸 거지. 그렇지? There was someone. 누군가 있었대요. 누군가 있었대. 어디에? 그의 방에. 그렇지? He could hear rhythmic. 리드믹하면 무슨 뜻일까, 얘들아? 규칙적인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스크래치하면 무슨 뜻이야? 긁는 이런 뜻이죠. 뭐예요? 둘 다 지금 형용사로서 예 수식하고 있지. 뭘 들었대? 그가 들었대? 뭘 들었대요? 규칙적이고 긁는 호흡 소리를 들었대, 브리시. 엄마는 아니겠지. 그치? 그리고 뭐래요? 그것은 그 자신이 아니었대. 무슨 얘기야? 그 소리의 주인공이 그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너네 심각해진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He laid awake. 무슨 얘기야? 깬 채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이땐 형용사지. 깬 채로 있었대요. 그쵸? 밤에 남은 시간 동안에 깬 채로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으면 안 된다? 아, 선생님, 전 이 글이 재밌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정답 뭐예요? 그쵸. 미스테리어스 하면 무슨 뜻이야? 기이한, 이상한 이런 뜻이죠. Frighten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놀라게 하는, 무서운 이런 뜻이 되겠지. 이제 정답 5번이고요. 단어 좀 보고 갈까요? Boring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지루한. Dull 하면 무슨 뜻이야? 어? 같은 뜻이야. 덜도 지루하니. 그치? Calm 하면 무슨 뜻이에요? 침착한, 평온한, peaceful 하면 평화로운, 같은 뜻이죠. 이거. 그쵸? Nois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시끄러운, exciting 하면 흥분되는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더 가봅시다. 오전에 여러분들 딱 수업 끝나자마자 저걸 했던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왜 이게 나와? 아 이게 파일이 꼬였구나. 잠깐만 선생님 저걸로 띄울게. 아 요거잖아 20번. 네. 이거 맞지? 그치? 봅시다. 다음 글에서 필자와 주장은 바로 가장 적절. 필자는 뭐라 그랬어? 이 글 쓴 사람. 그치. 글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 고르라는 거죠. 그쵸.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 set about 하면 무슨 뜻이냐면 뭐뭇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야. 뭐뭇에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야. 이때 접속 사이즈는 when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 할 때, 즉 당신이 글쓰기를 시작할 때 이런 뜻이죠. 당신이 글쓰기를 시작할 때 it is worth, 가치가 있대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글을 쓰면서 어법을 하나 파괴시켜버렸다. 뭘 파괴시켰냐면 얘를 가주어로 썼거든. 근데 이 동명사를 진짜 주어로 써놨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는 건 뭐만 돼? 투부정사나 명사절만 가능하지. 동명사 원래 쓰면 안 돼. 근데 쓴 거야, 그냥 글 쓴 놈이. 왜? 어차피 영어 읽는 놈들은 알아먹을 테니까. 그치? 리마인딩 하면 무슨 뜻이에요? 상기시키는 거죠. 누구를 상기시켜? 너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뭘 상기시킨다는 거야? 대절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문장 좀 복잡하니까 끊어놓고 갑시다. 뭘 빼면 되냐면 대절 안에 지금 뭐가 있어? while부터 여기까지. while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의 부사절일 뿐이지. 뭐 하는 동안에야? 반면에라는 뜻이 맞겠네요. 뭐 하는 반면에야? 당신이 ought to 해야만 한대요. 뭐를 해야만 한대? 가져야만 한대. 뭐를?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관점. 그치? 당신이 관점을 가져야 하는 반면에 당신은 뭐 해야 된대요? 피해야만 한대. 뭐를 피해야만 한대? 말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대요. 누구에게? 당신의 리더. 리더하면 뭐야? 독자지, 독자. 즉 지금 주인공은 뭐란 얘기야? 글 쓰는 사람은 작가란 얘기가 되고 있겠죠. 독자가 나왔으니까. 당신의 독자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라고 상기시키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야? 가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지금 무슨 얘기냐면 봐봐. 선생님이 글 쓰는 작가야. 너희들은 내 독자야. 내가 책 내면 너희들은 사서 읽는 애들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래. 내 책을 보면서 막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즉 내가 계속 독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이러지 말란 얘기지 지금. 그치? 그걸 상기시키는 게 가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ry to hang. 거는 것을 시도하래요. 어디에 거는 것을, 즉 매다는 것을 시도하라는 거야. 뭐를? question mark. 무슨 얘기야? 물음표지. 뭐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즉 무슨 얘기야? 자꾸 질문 스스로 하지 말고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꾸 너 독자한테 질문 던지지 말고 네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독자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으라는 얘기야. 그치?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은 뭐 할 거라는 거야? 당신이 허락하게 할 거래요. 뭐를? 당신의 독자가 나왔네? 생각하는 것을. 뭘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뭐에 대해서? About the point. 그 관점과 주장에 대해서. 근데 어떤 주장이에요? 어떤 관점이고 어떤 주장이야? 너가 하려고 했던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You are making. 뭐가 생략돼 있어? make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죠. 그죠?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그들은, 즉 독자들이지, 독자들. 독자들은 feel more involved. 더 뭐 할 거라는 거야? 연관된다라는 건. 더 빠져든다라는 얘기죠, 책에. 그쵸? 더 빠져들고요. 뭐 할 거래? finding. 발견할 거래요. 뭐를? 그들 자신이 마치 committed. 뭐예요? 어디 어디에 몰두한다라는 얘기죠. 그쵸? 어디 어디에 열중한다, 몰두한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그 주장에. 근데 이 주장은 뭐였어? 작가가 하는 주장이지. 그치? 그 주장에 더 이제 열중한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주장이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You have made. 너가 하려고 했던 주장이지. 그치? 그리고 insight 하면 무슨 뜻이에요? 통찰력이죠? 통찰력. 그쵸? 어떤 통찰력이야? 너가 노출하려고 했던 통찰력이죠. 그쵸? 너가 노출하려고 했던 통찰력이지. 즉 열중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라는 거야? 통찰력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통찰력을. 누가? 독자들 스스로가. 그치? 뭐처럼? 마치 너처럼. 너가 했던 것처럼. 즉 이 뒤에 뭐가 생략되니 얘들아? 아 다음엔 뭐가 생략돼 있을까? 지금
우리 오늘 배웠던 건데, 아침에. 아는 비동사지. 비동사는 뭐처럼 착각해? 조동사는 무슨 기능이 있어? 대동사의 기능이 있지. 즉, 이 이하가 뭐가 생략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생략되는 거야. 너가 그 논쟁에, 아니, 너가 하는 그 주장에 열중했던 것처럼. 별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you will have written. 너는 쓰게 될 거래요. 뭐를 쓰게 될 거래? essay. 글을 쓰게 될 거라는 거지. 어떤 글이야, 근데? 나돋니. 뭐가 보여? 저 뒤에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거죠. 나돋니, 버돌수가 보이죠. 그쵸? 자, 피한대요. 뭐를 피해? passivity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수동성이지, 수동성. 여기서 말하는 수동성은 좋으니 나쁘니. 나쁜 거죠.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그랬잖아. 그치?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서? 독자에게 있어서 수동성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할 거라는 거야? 흥미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킬 거래. 이 오형식으로서 시키다라는 얘기야. 뭐를 시키는 거야? 사람들, 즉, 독자들이지. 독자들이 to think, 생각하는 것을 시키게 할 거래요. 됐을까요? 정답 뭡니까? 준석이 한번 골라볼까? 3번. 오케이. 정답 3번 맞죠. 됐을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단어 시험 일단 준비합시다. 오케이. 한번 시도해보자. 미니 테스트도 있을까? 다 앉아 계세요.